빵이오면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Main fight. Ready. 자, 5분 스피드. 1라운드 출발하겠습니다. 계속 압박하고 있는 마이티 모어입니다. 왼쪽 돌고 있고요. 그렇다 입장에서는 타격 페인트를 섞어서 킥다운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펀치 어떤 파괴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? 아, 정말 그 앞으로 넘어질 정도로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예. 순간적으로 엄청난 펀치력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. 아, 레프트 훅에 관자놀이에 맞았고요. 이게 컸죠. 다시 어퍼로 올렸어요. 아, 와, 그대로 고목이 떨어지듯이 앞으로 떨어졌던 카를로스 토요타였습니다. 여기까지는 이제 어깨로 타격이 그랬었죠? 좀 상처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이걸 하나 너무 큰 걸 예. 맞았고요. 바로 이제 밑에서 위로 올리죠. 상하와 좌우로 흔들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앞으로 고꾸라졌던 토요타 순간 정신을 잃었었고요. 이 핵펀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사모한 펀치, 핵펀치, 마이티 모어가 또 한 번 괴력의 힘을 보여줍니다. 무장급에서는 뭐 이대로 하면 완전히 롱런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. 지금 상대를 모두 다 지금 꺾어내고 있어요. 모든 선수들을. 레드코너 미국 마이티 모어 선수가 승리했습니다. 1라운드 펀치. 이것으로서 마이티 모어 선수는 전 챔피언 마이티 모어가 1차 무장급 챔피언 바버전에 성공했습니다. 레이디스 앤 젤러먼.